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조 크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크루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에 맞는 멤버를 저희가 지목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 최강 비주얼 멤버는 누구인가요? 하나, 둘, 셋! 이거 어떡해. 왜 그래? 제가 제일 형이라서 받은 것 같고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각자 멤버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저희 멤버들 잘 봐주세요. 훈치랑 키워. 날리감 떴어. 그중 가장 타고난 춤꾼 현대파 멤버는 누구인가요? 하나, 둘, 셋! 어떻게 형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형체제가 확실하네요. 큰 형이라 동생들 형을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설명할 필요 없이 쇼다운 방송에서 노력하는 전제라고 소개가 되셨더라고요. 우리 크루 중에 최고의 노력파 멤버는 누구인가요? 노력은 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 둘, 셋. 아 좋아 좋아. 타고난 거지. 그러면 이런 크루 처음이에요. 신기하다. 왜 지금 잘하잖아. 형이 놀면 안 되는구나. 놀면 안 돼. 저는 몰드를 그 노력하는 멤버로 이제 찍었는데요. 저 친구가 반복 연습을 진짜 많이 해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래도 항상 이제 본인이 맞춰놓은 그 반복 연습의 그 틀을 깨지 않고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사실 진짜 걱정이다 할 정도로 반복을 진짜 많이 하는 친구. 감사합니다. 혼자 들은 게 좋지. 저는 명찬이 형을 지목을 했는데요. 팀에서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해주세요. 다양한 일을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유지가 아니라 계속 증진시키고 다른 일에서도 이렇게 실적으로 계속 남기시는 거 보면은 정말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이게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명찬이 형을 지목했습니다. 계속 진행해보자고. 저는 허드 형을 지목을 했고요. 항상 다음 넥스트 레벨을 위해서 아이디어적인 거 저는 항상 거기에 좀 영감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저도 끌끝내. 저는 저희 팀 막둥이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카지노를 선택을 했고요. 동네로서의 되게 수행해야 될 임무가 또 많아요. 정말 완벽하게 형들을 서포트하면서 본인 실력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잘 따라와주고 있는 저희 막내가 현재로서는 가장 노력하고 있는 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라고. 제가 소마 형을 지목한 이유는요. 사람에 따라 기복이 있잖아요. 평균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이하가 나올 수도 있는데 평균 이하가 나올 일은 절대 없어요. 훈훈해 훈훈해. 지금까지 저희 크루의 비주얼 멤버와 천재파 멤버, 노력파 멤버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저희의 모든 것 그리고 브레이킹이 보고 싶으시다면 매주 금요일 밤 10시 50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조 크루였습니다. 쇼다운! 쇼다운! 쇼다운!